최근 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만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현대차그룹과 청년 일자리 문제 논의를 이어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용, 또 채용, 훈련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게 우선 대기업 그룹군이어서 아마 다음번에 현대자동차 그룹까지 할 것 같은데요. 김부겸 총리는 오는 22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장소는 경기도 일산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삼성과 SK, LG, KT, 포스코 그룹 총수들과 연쇄 만남을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그룹들은 미래 사업에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그룹은 앞서 발표한 4만 명 외에 향후 3년간 3만 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도 2만 7천 개, LG그룹은 3만 9천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주요 그룹이 약속한 일자리 규모는 13만 개가 넘습니다. 현대차그룹도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채용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이쪽이 있고 이제 자율주행 쪽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나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야 돼서 그에 관련된 인력들이나 이런 쪽이 뭐 상당 부분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력들은 뭐 다른 어떤 산업들에 비해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정부는 주요 대기업들에 이어 중견 혁신 기업들과도 창업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